네, 또 리얼리티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리얼리티 시리즈 가지고 나왔는데요. 리얼리티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이 리얼리티의 뭔가 소개 목적이 지금 달성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얼리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 애초에 우리가 못 봤던 나무를 쓴다는 데서 레리티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무인데 그거를 좀 다르게 믹스 매치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윗두리를 밑에다 입고 바지를 뭐 위에다 입는다든가 내복을 겉에다 입는 거죠. 그렇죠. 뭐 타이를 뭐 발목에 묶는다든가 이런 뭐 이상한 그냥 있는 아이템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레리티 시리즈 처음에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오히려 예상외로 좋다 점수까지 해가지고 꽤 지금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상한 건 없었어요. 네, 아주 이상한 건 없었고 점수를 보면은 지금 뭐 대부분 한 8.5에서 9.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막 8.0 밑으로 내려간 게 없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지금 레리티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모델이 11월 6일 날 이치 얼마 전이네요. 네. 바로 얼마 전에 했었던 모델이죠. 11월 6일 날 했던 모델이 요게 384만 9천 원 짜리 모델이었는데 9.0. 네. 지금 오늘 하는 건 379만 9천 원이라 그거보다 조금 비싼 모델이었는데 요게 이제 바디 요것만 보면은 애쉬의 넥이 쿼터손 유러피언 메이플 넥에 그리고 지판이 메이플이었던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래서 선생님은 멀미약, 저는 투 데케이즈, 네. 20년을 아울렀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리티 처음 했었던 모델이 이제 7월 달에 했던 모델인데 요게 353만 9천원. 요게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로즈우드 넥에 지판이 메이플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이플 넥에 네,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그때 좀 놀랐었는데 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메이플 통 넥은 많이 보잖아요. 네. 로즈우드 통넥. 이거 로즈우드 통넥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로즈우드 통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거꾸로 수박바도 아니고 수박바인데 녹색밖에 없는 수박바인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거죠. 그래서 애초에 로즈우드 지판은 익숙하지만 우리가 로즈우드 넥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통넥이야. 뒤집은 것도 아니고 통넥, 로즈우드 통넥. 그래서 로즈우드의 스컹크라인을 팠어요. 이런 거는 살다 처음 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가 그렇죠, 전설로 들었던 그 조지 해리슨의 로즈우드 바디 기타. 그거는 뭐 지금 아직 레리티 시리즈에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그것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로즈우드 통넥을 볼 줄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9.0, 8.5 정도를 맞고 있는데 오늘 이 로즈우드 통넥이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사실 기대 반, 불안감 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팬더 USA 리얼리티 퀼티드 메이플 탑 스트라토캐스터 아름답습니다. 정가 474만 8천원, 할인가 379만 9천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 3.53kg, 두께는 44+1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가 77mm입니다. 탑에 퀼트 메이플 탑이 아주 화려하게 올라가 있어서 그 색상 대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로스티드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를 또 구웠어. 네, 그렇습니다. 바디를 구웠었어요. 로스티드 엘더 바디. 그리고 4개는 솔리드 로즈우드 60년대 C 핸드러브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로 지금 지판까지 연결된 통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에는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팬더 디럭스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 너트급이 42mm. 너트 기가 막히게 가공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판은 뭐 밑에서부터 계속 통넥인 상태고요.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프렛, 픽업은 퓨어 빈티지 65 그레이버텀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2개의 톤 5의 픽업 셀렉터, 퓨어 빈티지 6세드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실 지금 뭐 특이한 사항은 로즈우드가 가장 세고요. 로즈우드 통넥이라는 게 가장 센 특이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바디를 구웠다. 로스티드 엘더. 네, 바디를 구웠다. 요게 조금 네, 좀 특이한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팬더 트윈 리버브인데요. 생소리가 제일 궁금해요.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타 로즈우드 바디 그 소리 나는데요?
좋다 이거. 어우 딴딴해. 화려한데요 소리가. 이거 뭔가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 거. 네. 원액으로 먹는 느낌이에요. 네. 화려한데. 네. 진합니다 굉장히. 마샬과는 구겨진 소리가 아니라 칠판을 대패로 미는 소리가 나는데. 그 생각만 해도. 네. 아, 뭐 그만큼 좀 강렬합니다 사운드가. 오, 되게, 네. 되게 강렬해요. 연주감도 강렬하고요. 트윈 리버브의 레드 락크. 이퀄라이저 봤어요. 너무 네. 진해가지고 너무 중립이 맞나 하는데 네. 중립 맞습니다. 맞아요. 어우 진해. 마샬 게인인데 어떨지 모르겠네. 진짜 중립입니다. 진하네요. 굉장히 진하네요. 네. 미들 쪽이 굉장히 또 강렬하고 사운드가 네. 진합니다. 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쳤었던 그런 팬더가 아메리카노면 이건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다른 게 꿀물이라면 얘는 그냥 꿀 퍼먹는 느낌이에요. 네. 맨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그냥 아주 진하고 미들이 굉장히 뭔가 진득하고 농도가 엄청 진해가지고 네. 하이가 없는 게 아닌데 미들이 워낙에 진해가지고 묻히는 네 미들이 좀 묻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하이가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메이킹 톤 하나 만들고 오히려 클린 톤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네, 네. 개인에서 미들이 네. 꽉 들어차는 네. 느낌이라 이거 하이가 있잖아요. 하이가 없는 게 아닌데 있으니까 코러스가 잘 먹죠 지금. 코러스랑, 네. 코러스랑 딜레이랑 약간의 리벌브를 넣어봤습니다. 어 좋다. 네. 아, 예. 엄청 밀도감이 강한 미드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살짝 우울한 느낌의 반주에다가 예. 한번 넣쳐볼게요.
진한 미들 감성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랑 확실히 조금 확연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뭐 저는 지금까지 레리티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레리티라는 이름에 좀 맞는 그런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원액이니 마시지 마시고 티스푼으로 떠도 돼요. 네, 원액이니 마시지 마시고 티스푼으로 떠도 돼요. 네, 네, 저는 물 타드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펜더프레소 이렇게 펜더프레소. 네, 펜더프레소. 에스프레소가 가장 진한 거죠? 네, 그렇죠. 커피. 그냥 그 바로 내리자마자 물 안 탄 거. 아, 어. 그냥 그거 먹어. 네, 원액. 그거 막 이태리 분들 막 그 숟갈로 이렇게 퍼먹던데. 이게 좋다, 좋다. 이상하게 좋네요.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네. 정말 사운드 다르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몇 대? 8.5, 8.0.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확실히 지금까지에 비해서 워낙에 감성이 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평균 8.5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평균은 살짝 낮게 나왔으나 가장 레리티다운 레리티였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로즈우드가 목재 전체 목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진하고 뭔가 뻑뻑한 그런 예. 사운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바디가 로즈우드가 된다면 이게 어떤 사운드가 될지. 근데 또 예전에 그 조지 해리슨의 그 바디 로즈우드였던 그 기타에 대한 어떤 증언, 남아있는 증언들을 보자면은 사실 뻑뻑한 미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엄청 땡땡거리고 쏘고 무겁고 요게 특징이었다고 예. 하는데 이게 또 바디에 들어갈 때랑 내게 들어갈 때랑 좀 다른가 봐요. 뭐 제니 페이지 곧 나왔는데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거 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톰 로즈우드 넥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언젠가 로즈우드 바디를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레이디 시리즈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퀼트 메이플 탑 스트라토캐스터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팬더 이어서도 깁슨, 바로 팬더 깁슨 이어서 같은 날에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네, 그렇죠. 네, 오랜만에 팬더 깁슨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익스플로러 B2와 그리고 레스폴 모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스폴 지금까지 모던도 약간 레리티야. 네, 그렇군요. 지금 모던 컬렉션을 저희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모던 컬렉션 계속해서 바지 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네. 새로운 그런 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모던 컬렉션으로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